저기요! 머릿속이 온통 꽃밭인 빠순이기 집에 돈독 지대로 올라본 저 또라이 새끼. 서로가 눈꽃맨치도 접점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시절. 그때는 몰랐다. 뜨거웠던 2007년의 여름. 우리 둘만이 다른 계절이었다는 것을. 만나면. 만나면? 만나면. 어쩌냐? 내 노래. 너 원래 조금 없어 보였거든. 없어. 고민도 없고 별 일도 없고. 목카노 아저씨도 너만한 아들이 있어서 잘 아는데 너가 병이다. 중2병이라고 들어봤지. 너 중2병 아니야. 내가 너보다 잘 알아. 중2병이 뭔지. 그 비밀을 알 것 같았다. 노래를 다 부른 다음에 목카노 미란주한테 이렇게 얘기했을 거다. 언니처럼 되고 싶어요. 춘삼도를 떠나 아무도 함부로 못할 만큼 유명해지고 싶어요. 그러니까 제발 나 좀 구해주세요. 아무것도 안 하면 어차피 죽어. 어쩌네. 웃자고 해야 된대. 방법이 어쩌네. 방법 있어. 아버지가 저번처럼 또 행패를 부리면 나한테 와. 네 아버지 몰래 거길 두 번을 돌려. 흔들기면 뭐? 바로 춘삼도 뜰 거야. 너 데리고 무서워도 포기하지 말고 나한테 와. 방법은 아무 때나 상관없으니까 무조건 와. 인자, 내가 네 한나는 책임지고 너네 살릴게. 난 여기까지만 할게. 지금부터 너 혼자 갈 수 있지. 혼자? 같이 가는 거 아니었냐? 기호야. 그러려고 했는데 여기서부터 따로 가는 게 맞아. 기우 걔가 원래 큰쌤이 가출 청소년이었잖아. 왜 산발짝도 못 가요 아저씨. 미안하다. 도시 그냥 없어요. 그리고 꼭 가수 되라. 그냥 가수 말고 왜 있잖아. TV 길거리 식당 온갖 곳에서 노래를 틀어대는 가수. 너한테 감히 아무도 함부로 못할 만큼 유명해져라. 알겠지?